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이전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2020년 연말 결산 영상은 기초편과 색조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기초편도 궁금하다면 카드 타고 보러 오세요. 그러면 2020년 연말 결산 색조편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요거 미샤의 에어리팟 팩트예요. 아무래도 올해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메이크업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저도 막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쿠션 파데 다 써봤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 파우더더라고요. 확실히 파우더를 해야 베이스 메이크업이 좀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마스크에 묻어나는 것도 적어지고, 그런 파우더들 중에서도 저는 이 미샤 에어리팟이 입자도 가장 곱고 뭉치지도 않으면서 유분감도 정말 잘 잡아주고 피부결도 매끈하게 표현해줘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잘 사용한 제품이에요. 에어리팟은 파우더 타입이랑 이렇게 팩트 타입이 있는데, 아무래도 파우더 타입은 좀 가루 타입이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가루 날림도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팩트 타입을 훨씬 더 자주 사용했어요. 그리고 파우더 타입은 자칫 잘못하면 약간 허옇게 뭉치는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 팩트 타입은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사용하는 건 투명 컬러거든요. 이 투명 컬러는 이제 앞머리 유분기를 제거하기에도 정말 좋아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잘 사용한 파우더입니다. 두 번째 제품도 미샤 제품인데 올해 미샤 제품을 정말 많이 썼어요. 바로 이 브로우 마스카라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머리를 탈색하고 염색도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썹색이랑 머리색 맞추려고 브로우 마스카라도 정말 많이 사용했었는데, 미샤 제품이 가장 컬러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해서 거의 이것만 썼어요, 계속. 올해 저의 겟레디미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가지 제품만 거의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와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키스미 브로우 마스카라를 가장 많이 썼었는데 그 일본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대체품을 찾고 찾다가 발견한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저는 블론디 브라운이랑 뉴트럴 브라운 컬러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그냥 완전 노란 탈색무일 때는 블론디 브라운을 주로 사용하고 머리에 컬러를 입혔을 때에는 뉴트럴 브라운을 좀 더 자주 사용했어요. 두 컬러 모두 붉은기가 없고 블론디 브라운 컬러는 진짜 이런 노란 탈색무에 잘 어울리는 노란 컬러이고, 뉴트럴 브라운은 애쉬빛이 느껴지는 좀 밝은 브라운 컬러라서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사용한 제품은 이 블론디 브라운 컬러예요. 하나 아쉬운 점은 마스카라 팁이 일반 마스카라처럼 좀 굵고 두꺼운 편이라서 세세하게 터치하기에는 좀 불편했는데, 그것만 제외하고는 발색도 정말 선명하고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가장 잘 사용한 브로우 마스카라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섀도우 팔레트 3CE의 스무더 컬러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면세로 산 건데 사실 저는 이거 자주 안 쓰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부 다 무펄에 되게 다양한 브라운 컬러라서 이렇게 눈썹 그릴 때에도 쓰고, 아이섀도우 베이스 넣을 때에도 쓰고, 아이라인 그릴 때에도 쓰고, 되게 다양하게 은근히 많이 사용한 제품이에요. 얘는 입자가 진짜 곱고 발색도 되게 좋긴 한데, 아무래도 매트한 컬러 특성상 약간의 가루 날림과 뭉침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에는 브러쉬에 묻혀서 휴지에 한번 덜어내서 사용하는 게 좋고, 컬러는 좀 전체적으로 따뜻한 톤의 브라운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도 저는 특히 이 가운데 컬러를 가장 자주 사용했는데, 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이렇게 대충 그려놓은 다음에 이 가운데 컬러로 이렇게 샤세삭 덮어주면 되게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오늘도 그런 방법으로 눈썹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또 전부 다 무펄 컬러라서 이제 여기 있는 컬러들로만 조합을 해서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기에도 좋고, 이 팔레트로 베이스 음영을 깐 다음에 이제 글리터 하나만 추가해가지고 포인트 메이크업을 하기에도 좋고, 굉장히 무난하게 여기저기 잘 사용할 수 있는 팔레트예요. 제가 오늘 한 이 눈화장도 얘로 베이스랑 음영이랑 다 넣고 언더에 글리터 하나만 추가해서 완성한 메이크업입니다. 아, 아이라인까지 이걸로 약간 연출을 해봤어요. 네 번째는 글리터인데요. 올해에는 이 제품을 가장 자주 사용했어요. 슈퍼페이스라는 브랜드의 스타더스트 홀로그래픽 섀도우. 얘는 마스 컬러거든요. 얘는 팁이 이렇게 붓처럼 되어 있어서 콕콕콕 찍어 바르기에도 좋고 눈두덩에 이렇게 넓게 넓게 얹기에도 좋아요. 컬러는 약간 말린 장미 베이스에 글리터 차르르르한 좀 채도가 높은 스틸라의 로즈골드 레트로 같은 느낌이라 어떤 베이스 컬러랑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오늘 언더에 포인트로 바른 이 글리터가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밀착력도 좋고 지울 때에는 또 깔끔하게 부드럽게 잘 지워지고 언더에 발라도 예쁘고 눈두덩에 발라도 예쁘고 어떤 컬러랑도 다 잘 어울리고 해서 제가 가진 정말 많은 글리터들 중에 제일 자주 사용한 제품이에요. 마지막은 오프라 코스메틱 블러셔 벨리니 컬러입니다. 이거는 대용량 버전이라서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어쨌든 얘는 좀 이제 화사한 말린 장미 컬러인데 채도도 적당하고 색감도 딱 적당해가지고 데일리로 가장 자주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입자가 엄청 고운 편이라서 뭉치지는 않고 또 피부결을 약간 뽀샤시하게 표현해주는 것도 있는데 발색이 진짜 잘 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브러쉬에 묻힌 다음에 꼭 휴지에 한 번씩 털어 내고서 진짜 조금씩 살살살 양 조절을 하면서 바르는 게 더 좋아요. 엄청 차가운 막 딸기 우유빛 이런 컬러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 말고는 웬만한 피부톤에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굉장히 컬러도 무난하고 아무리 써도 줄지도 않고 어떤 메이크업에 그냥 다 올려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 올해 가장 손이 많이 갔던 제품입니다. 제가 오늘 한 이 블러셔도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렇게 색조편까지 2020년 연말결산 영상은 끝이에요.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연말은 아니지만 올해에도 저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2020년도 그리고 한 달 후에 다가올 2021년도 화이팅 하시고 저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재밌었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기초편 아직 안 봤다면 기초편도 보러 오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